자주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분이 좀 남자 형제가 없다 보니까 좀.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형이 맞고요. 자, 김지환 기자의 이것은. 자, 오늘도 김 기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6년 만의 인터뷰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채널A가 만났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지 6년 만의 첫 인터뷰인데요. 사실 윤 씨가 형사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네. 보도를 앞두고 사회적 파장을 많이 검토했는데요. 그동안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만큼 윤 씨의 인터뷰 내용은 검찰 수사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널A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그 김학의 동영상이라고 알려진 그 영상인데 주인공이 누구라고 합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별장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에 나온 남성을 두고 김학의 전 차관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처음 인정했습니다. 네. 네,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는 맞고요. 6년 전 조사에서는 비슷해 보인다고만 했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또 윤 씨 자신이 영상을 직접 찍었다고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검찰은 별장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8년 1월로 보고 있지만 윤 씨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 시점이라는 게 공소시효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요. 네.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원래 10년이었다가 2007년 12월에 1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현재로서는 2007년 12월 이후에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는 건데요. 윤 씨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소멸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시점이 언젠지 수사에서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한테 뇌물을 줬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언을 했습니까? 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윤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윤 씨도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털어놨습니다. 200만 원 정도? 진국 가정에서 뭐 인사하라고 뭐 조금 건넨 부분은 있는데. 네, 윤 씨는 이 김 전 차관이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네. 자신과 아는 사이인 모 병원장의 도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에게 담례 차원으로 인사를 드리라면서 200만 원을 건넸다는 건데요. 골프와 식사 접대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예, 몇 번 있습니다. 식사하고 또 뭐, 술은 그렇게 뭐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은 줬는데 그동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수천만 원을 준 게 아니고 그것도 모두 2008년 이전인데 와전됐다는 겁니다. 뇌물을 줄 만한 뭐 사유도 없고 수천만 원씩 뭐 줄 그런 입장도 안 되고 이렇게 큰 돈을 건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윤중천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사 진행상 저 말이 모두 진실하고 믿을 이유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으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했는데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을 줬다면 이미 공소시효는 끝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가 2008년까지 용돈으로 김 전 차관에게 100만 원씩 수십 번 줬다고 진술했다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주장을 윤 씨가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그 리스트에 나온다는 성접대를 받았다, 향응접대를 받았다는 사람들 그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별장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리스트 같은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검찰과 경찰은 이 윤중천 씨의 수첩과 묘함첩 등에서 고위층 이름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중견그룹 회장, 그리고 뭐 대학 교수, 병원장, 고위공직자들의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후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로 불렸습니다.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윤 씨도 이들이 별장을 출입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별장에 검사라는 사람들도 오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오고 하니까 그 감사원의 그 뭐 이름은 밝히긴 뭐하지만 알고 지내는데 한 15년, 20년 정도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뭐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고 없습니다. 여름 되면 연락이 와서 빌려달라고 하면 뭐 쉬었다가 놀고 가고 한 것이지 뭐. 네, 하지만 이렇게 보신 것처럼 가끔 모임을 갖는 지인들에게 별장을 빌려줬을 뿐이지 성접대 리스트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수사단은 대가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학의 전 차관을 향해 수사가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간단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검찰 수사의 승패는 이 개인 비리를 통한 윤 씨의 구속이 아니라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 분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및 뇌물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단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물증을 여러 확보했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즉,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법리 검토와 신빙성 있는 증언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 가능성이 크고 진술도 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든 특별수사단인 만큼 결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검찰의 어깨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환 기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